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한쪽 TV의 리얼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헤어질 때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 네.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 만나. 진심인가요? 불하죠. 내가 존나 과분하니까 헤어지는 거죠. 피로스님. 좋은 사람 만나. 속마음은 어떤데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아니야? 동기징역. 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차 있는 경우지 이건. 하는 경우는 뭐라고 해요? 나도 힘들었어. 이젠 지쳐. 사실 안 힘들었어? 사실 하나도 안 힘들었지. 전문용어로 이런 걸 피코라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웬만한 피코야 다. 웬만한 피코. 남자들의 헤어질 때 하는 거짓말을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아마 한 2시간 전쯤부터 멘트 중이었어요. 네. 네, 친구들이랑 상의는 했죠. 그전 시간부터 뭐라고 그럴 취지? 라고. 네. 아 이런 느낌. 명분이 없단 말이야. 헤어지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정권이 바뀔 때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검찰 개혁, 경제 성장, 명분이 있어야지 정권이 막 그냥 바뀌지 않아. 그럼 만약에 재현 씨가 명분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어요. 네. 그럼 기동 씨 뭐라고 좋아하는지. 명분은 만드는 것이다. 명분은 그 자리에서 창조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속마음이 뭐죠? 나한테 넌 안 맞는 것 같아. 너 하나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원래 너랑 안 맞아서 내가 존나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젠 존나게 맞출 힘도 없으니까 그만 안 맞는 것 같다. 억지죠 이거 약간.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서나 있겠어요. 이걸 맞춰가는 게 연예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굳이 우리가 맞춰야 될까? 아, 이 얘기지. 내가 넌 정말 좋은 여자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헤어졌지. 약간 마치 내가 너한테 너무 모자른 사람이라서 우리는 안 맞는다. 미안하다. 속마음은 나는 존나 과분한 남자야. 너는 나랑 깜냥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이런 느낌. 그러고 헤어지면 내 여자친구가 제일 이뻤어. 새벽 한 5시쯤 전화하면 헌팅 끝나고 전화했더니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에서 다 실패하고. 근데 그때만큼은 진심이야. 보고 싶거든. 근데 여자들이 속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왜 속냐고. 내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구나. 불쌍해서? 어. 진짜 네가 불쌍하다. 다시 연락을 한다는 건 더 예쁜 여자한테 차였거나 더 예쁜 여자 만들 예정에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거나.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좋은 사람 만나. 네가 좋은 사람이 돼. 네. 너가 일이 바빠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 근데 이건 진짜 확률이 높은데. 어? 저 같은 비즈니스맨들은 본인이 많이 쓰는 말인가봐요. 네? 지가 많이 쓰는 말이죠.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일이 바빠서 내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라고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너한테 기대고 싶어라는 말이 나와야지. 일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왜 갑자기 술 먹어 먹어?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지? 이 명분이 예. 미천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이걸 조금 다운로될 것 같아요 제가. 재현 씨 이 핑계 몇 번 써먹어? 아 맨날 써먹지. 아 근데 아무리 바빠도 바빠서 더 만나야 돼. 그럼 그럼 전쟁통에도 하는데 그럼 바쁠 땐 더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럼 힘 좀 받아야 되잖아. 멘탈적으로. 자 다음,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주신 아까 지난해 지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아름다운 이별은 전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어떤 뭐 유학을 가거나 했을 수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건 팩트야. 그게 팩트야. 실제로 군대를 가기 전에 진짜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러면 그때 여자분이 전역하고 더 그만큼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면 수긍한다고 봐요. 못 이기는 척하고 남자는 속으로 좋아하거든. 만약에 그게 진심이야. 이제 그게 아닌 경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단 말이야? 아,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거짓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아 나 쏜 놈 되기 싫은 거지. 뭐 뻔한 거야. 똑같아. 누가 봐도 남자가 90% 잘못했 거야. 내가 10% 잘못했어. 그거를 한 50대 50으로 이제 나눠가려는 그런 식으로. 보통 남자가 여자를 먼저 꼬신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게 만들어 그치. 놓고 헤어지자 하기가 뭔가 이게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별할 때 현실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히 한 가지 이유지. 이 상황을 극복해낼 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밖에 없지. 뭐가 더 있어.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꼭 직격탄으로 맞잖아. 되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맞긴 맞아야 돼. 그래서 훅 한 대 맞는 게 낫지. 여기를 존나 뒤에서 때리는 것보다 낫겠냐고. 어쩔 수 없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속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네, 이 새끼는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좋아해줄 남자는 분명히 다음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랑받을 여자, 사랑 안 받을 여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을 여자라고 믿는 여자가 남자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본인은 사랑받을 남자인가요? 저 근데 아직 좀 모자라 60만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건 팩트입니다.